저를 일요일에 왜 불렀어요? 또 내일 여주평 생일이시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을 뭘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. 진짜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긴 하죠. 뭔가를 다 가지고 계세요 이미. 아 그거 인정. 최근에 필요하다고 했던 것도 있잖아요. 막 대화하면서 나 곧 사야 되는데 나 이거 필요한데 약간 이러면서 알아보라고 했던 것들. 맞아요. 몇 개 있긴 하죠. 몇 개 있죠. 네.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. 네. 다 사주게요? 다는 뭐 어떻게 사주면 돼요? 쪽지 여기다 적어서 뽑기 하는 거 어때요? 뽑기? 꿀잼! 생일 선물 뽑기. 개꿀잼! 꽝도 있어요? 꽝을 뭐 선물이니까. 네. 생일 선물 솔직히 꽝 받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. 아 맞죠. 꽝보다는 두 개 빼기 정도?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 네다섯 개 정도 적고 뭔지 모르고 두 개 빼기. 오 좋다. 아이디어 뭐야? 네, 일단 선물 목록을 그럼 좀 정했어요? 옆지평이 그 군 따러 갔다 오고 나서 목이 쉬셨어요. 그래서 네. 일단은 첫 번째는 가습기. 최신형 가습기. 여기다가 제가 또 향기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로마 오일까지. 첫 번째부터 너무 센데?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또 군 따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. 거기서 좀 카메라를 여러 대로 촬영을 많이 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그 작은 카메라 액션캠을 보고 네. 오 이거 좋다고 되게 화각도 넓고 아 맞네 그 얘기 좀 여러 번 하셨었네. 네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네. 하셔가지고 그 액션캠. 아 두 번째 액션캠. 세 번째는 같이 가실 분은 없지만 우리가 여행을 가도 좀 촬영차 많이 가시니까 네. 촬영 없이 그냥 혼자서 100% 즐기는 초호화 호텔 하루 숙박권. 아 숙박권? 내년 생일 때까지 안 쓸 것 같은데? 자 이게 세 번째 겁니다. 네 번째는 또 옆지평이 안 좋으신 데가 많아요. 허리도 자주 아프고 그거 인정. 네, 어깨랑 목도 자주 아프시고 마사지 30만원 쿠폰. 30만원? 어떤데? 거의 몇 달 동안 밖에 했는데? 어떤데? 좋다. 괜찮죠? 네. 네 번째 마사지 30만원 쿠폰. Not bad. 다섯 번째 그리고 얼마 전에 차장님이 네. 그 명품 슬리퍼 하나 사주셨잖아요. 아 그죠. 그거 똑같은 거 하얀색으로 어때요? 에? 다섯 번째입니다. 이제 마지막 종이에는 아까 말했던 두 개 빼기. 꽝인 듯 꽝 아닌 듯 꽝 같은 거. 좋다. 멘트 좋은데? 마지막 아닌 듯 꽝 아닌 듯 꽝 같은 거. 아 그럼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 네. 중에 하나를 다시 고를 수 있는 거죠? 그렇죠. 접어서 바로 옆지평 집에 쳐들어갈 거예요. 이거 이제 안 보이게 접었어요 여러분. 하나도 안 보이죠? 이거 이대로 들고 가서 이대로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다. 그렇죠? 가시죠. 띠용 들어가세요. 네 띠용 안녕하세요. 건물 왔습니다. 뭐 하고 계세요 여주평? 자 몇시야? 지금요? 4시 거의 다 돼가요. 몇시야? 네 미션 해야 돼요. 응? 미션 우리 군 따위야? 같은데. 일단 테이블 앞에 앉아주세요. 진짜 5분이면 돼요. 제발 한 번만. 아니 그 얼굴이 많이 부으셨는데.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? 사실은 내일 어쨌든 생일이시잖아요. 생일 왜 이렇게 호들갑돼? 내 생일인데. 아니 그러니까요. 누가 보면 너네가 낳는 줄 알겠어. 제가 또 여쭈평한테 받은 게 많아가지고 고민을 엄청 했어요. 고민을 엄청 하다가 뭔가 다 있으실 것 같은 거예요. 다 있어. 다 있죠. 그래서 자동차 없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쭈평과 대화하면서 여쭈평이 이거 뭐 사야겠다 아니면 이거 좀 필요하다 좀 알아봐 했던 것들을 여기다 썼어요 제가. 6개네? 네. 네, 6개나 필요해?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적었고 제 기준에서 옆집형한테 필요할 것 같은 것도 여기 적었어요. 이거를 뽑아주시면 돼요. 아 이게 가격대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제 대충 알면 안 될까? 대충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? 5만원도 나 빼달라 그랬는데 어? 승부사기질? 혼자 사는 거야? 네. 눈빛 바뀐?
이거 애들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. 아 이거 여섯 개 전부 다 나눠가지고. 알았어. 고르면 돼? 네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. 내가 소연이라면 제일 비싼 걸 어디다 꽂았을까 생각하고 내가 소연이라면 이거야 이거. 이거야. 오 뽑았어 뽑았어요. 네, 글씨 읽지 말고 한 번에. 아 슬리퍼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솔직히 그거 밑에 키키키 있잖아요. 좀 장난이었어요 그거. 아니 이거 이것만큼 돈으로 줘도 되잖아. 아니 돈은 약간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. 알았어. 내가 이건 진짜로 좀 너무 낭비야. 오케이. 낭비. 있긴 있어? 있죠. 나 나중에 확인할 거야. 응. 나머지 다섯 개 중에 뭘까요? 어? 자 이거 말 없이. 뭐야 이거? 두 개 빼기? 그거 뭐야? 자, 이 네 장 중에서 두 장 빼주세요. 두 장 빼고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걸로 갑니다. 아직 50만 원짜리 안 나왔잖아요. 아직 안 나왔어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? 내가 보니까 사기꾼들이네. 아, 아니. 생일 선물이니까 또 재미 요소를 또 제안했죠. 자, 여기서 두 장 빼주세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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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뺐어요? 오케이, 자 여기서 하나 골라주세요. 얘가 나보고 오래. 오래요? 오래. 오, 뜯다. 오래. 와. 일단 두 개 뺀 거 먼저 볼 필요 없지. 이거 네, 먼저 봐. 네, 그거 먼저. 이거 보면은 네. 또 마지막 걸 또 빼세요. 뭐 이런 거 아니지? 아니요. 아니요. 이제 장난 없어요. 오! 진짜 필요하신 거 고르셨네. 뭔데? 액션 캠? 액션 캠이 뭐야? 액션캠 2세대 나온 사고 싶다 하셨잖아. 교환권 같은 거예요. 아 액션 교환. 이렇게 액션캠 느낌표 하다가 아 이거 나오면 난 바로 살 거여서. 네. 바로 사신다고 하셨으니까. 언제 그러니까 나올 줄 알아요? 이걸 나오자마자 PD한테 주면 돼. 네. 만약에 올해 안 나오잖아요? 그러면 원래 거 그 액션캠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. 돈 안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? 아니 액션캠은 난 진짜 무조건 살 거거든. 내가는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. 그 한이가 액션캠 보여줬을 때 보자마자 내가 사러 갔었거든.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. 뭐라고요? 액션캠이 이제 곧 나온다. 근데 어쨌든 아 고마워. 이거 나오면 이거 내 거지 그러면? 네 그거 교환권이에요. 자 이제 나머지 거 까. 나머지 거 까라고. 자 나머지 거는요 아까 두 개 빼기 해서 한 거랑 하나 남은 거 왜냐면 하나는 마사지 30만 원 쿠폰이었고요. 보여주세요. 아니 마사지 30만 원 쿠폰이면 한 6개월치 같은데 여기. 그러니까요. 뭐랑? 이것도 나쁘대. 하나는 최신형 가습기에 아로마 오일까지. 아. 요즘 목 아프다고. 맞아. 이것도 나쁘대. 그리고 제일 비싼 제 기준 최고급 리조트 또는 호텔 숙박권. 아. 대신 촬영 없이 리얼 휴식. 아 이렇게. 와 이거 나왔으면 진짜 울 뻔했다. 왜요? 여자친구 없어? 혼자 가야 되니까. 그럼 혼자 가기 싫어서 결국에 찬영이나 소연이 보고 가자 이랬겠지? 그럼 촬영하겠죠? 울 뻔했다. 이거는 50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거 수익을 남기는 일이었네. 결국에. 아이고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게 딱 내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 두 개가 내가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거든. 액션캠은 내가 원 저 한이 들고 온 거 써보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도 내가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. 그쵸. 2가 나오면 사신다고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. 근데 이제 나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올해 안에 안 나오면은 제가 지금 있는 거를 사서 선물로 드리고 뭐 나오면은 그거 쓴 거를 사서 드릴게요 선물로. 그래 알았어. 근데 아직 사실 되게 이번에 우리 액션캠으로 한번 촬영을 했잖아. 그래서 생각보다 더 좋긴 하더라고. 화각이 넓어가지고. 어쨌든 하여튼 일단은 이런 거 이런 류로의 선물. 오케이. 뭐 고프로 새거든 뭐 이런 유류 어쨌든. 네네네. 가격대 뭐 비슷한 걸로다가 옆집형이 진짜 필요하신 걸로 땡큐, 제가. 땡큐. 알겠어요. 제가 이거 그러면은. 아이 뭘 많이 고민했어. 이렇게 하려고 뭘 밥 먹자 하는 게 아닌데. 아유 고민했죠 많이. 일단 꿀잼이죠. 좀 긴장했잖아. 왜요? 진짜 미쳐나는 줄 알고요. 재밌었어. 나가 가게.